IC카란 전기전자, 통신 등 ICT를 융합해 운전자 조작 없이 고도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성균관대학교 K무크 스마트카 핵심 기술의 이해 묶음 강좌는 스마트카를 위한 통신부터 제어 기술까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단계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 기초, 안성진 교수. 두 번째, 차량용 내부 통신 시스템, 전재욱 교수. 세 번째, 차량용 외부 통신 시스템, 정재훈 교수. 네 번째, 차량용 제어 시스템, 황성호 교수. 다섯 번째, 자율주행을 위한 머신러닝, 이지형 교수. 자율주행을 위한 머신러닝, 이지형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이지형 교수입니다. 저는 기계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히 기계학습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활용하기 위한 기계학습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카, 스마트 자동차에서도 이 데이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지능적으로 만들 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사용자 친화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기계학습 기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계학습에 대한 개요와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되는 최근접 이웃 기법인 KNN, 선형 회귀 기법, 모델 평가 기법, 그리고 의사결정나무, 이걸 확장한 랜덤 포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신경망과 그것을 딥러닝으로 확장한 CNN,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차원 축소 기법과 군집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아서 각 기법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계학습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스마트카. 스마트카로 집약된 기술을 배우고 한 걸음 더 미래로.